김포시장 정하영입니다. 김포시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에 대해 11월 18일 0시부터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00일이 지나도록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고통이 크실 줄 압니다. 우리 김포시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협조 속에 큰 확산 없이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간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명에 육박하는 등 겨울철을 맞아 또다시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시에서는 지난 16일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이후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지 못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수의 환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하루라도 더 빨리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8일 0시부터 김포시 관내 코인 노래방을 제외한 모든 노래 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노래 연습장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3일 이후 장기동, 마산동, 운양동 소재 노래 연습장을 다녀온 경우 김포시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꼭 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각심이 무뎌져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발생 초기 마음가짐으로 돌아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당국의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